아, 나 이제 국감을 좀 늦게 끝났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대한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사망 진단서에 대해서 무죄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국감장에서 어제도 요청했는데 새누리당 반대로 백남기 농민 가족 그 부분이 증인 채택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국제 대한 의사협회에서까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막 제자들이 우리에게 자존심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백도라지 씨하고도 통화도 하고 소환 취지를 밝히겠다 같이 가서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농민들이 이미 합법적으로 지금 집회 신고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쌀값 폭락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예, 민심이, 근심이에요, 근심. 민심이 아니라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그리고 집회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막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아홉 명을 연행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끝나자마자 지금 달려와서 연행자를 지금 빨리 석방해라. 그리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저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와 있죠. 경찰의 문제, 경찰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집회 신고가 돼 있었고 이미 그리고 일주일간 집회 신고가 돼 있었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워낙 생각보다 힘들어하잖아요. 이거 지금 난리예요. 저 경찰 쪽하고 만났고 이것은 오히려 경찰이 이런 상황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연행자를 석방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고 또 거기에는 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석방이 되는 분들이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정당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이해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 현장의 부분에 이 분노와 농민들의 문제를 거기 전달하는 것이 또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아스팔트 위에 농사라고 그러는데 농민의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제 책임자들을 만나니까 뭐 석방은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네요. 예예,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 한마디 건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 보고 우리 농민들에게 오는 걸 보고 하는 거니까 뭐 날이새는 아니더라도 있을 거예요. 행정뼈가 지역마다 틀리지만 40kg 한 포대에 16,000원까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이것은 심리적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최고민을 쌓여야지. 그럼 그 아니 사료용으로까지 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동포들한테 수해까지 당했는데 거기 보내서 그러면 안 보고 이 전쟁 막 이런 긴장각도로 치킨 게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박근혜 정부한테도 우리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싸움은 그냥 오히려 마음을 풀게 서로 만드는 서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자는 거예요.
그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네. 네. 그 국민을 향한 고집부리는 지금 국민이요. 정부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국민에게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형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진짜 고언 아닌 고언을 청와대 측에 전달하고 싶은 것이 좀 국민이 거기에 달라든 게 아니라 정부가 이런 정권이 국민을 국민에게 국민의 뜻에 지금 도전하고 이거 무모한 것 오히려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마음을 좀 잘 제대로 좀 보고요 국민의 마음과 시선을 잘 좀 할 수 있는 임기에 얼마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네.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야당으로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꿔야 돼요. 저는 바뀌어져야 대통령도 행복하고요. 국민이 행복한 계기를 만들 수 있지. 네. 이렇게 가면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밤중에 이 농민들께서 농산일을 바쁘신 분들이요. 이게 뭡니까? 이 길바닥에서. 그래서 아스팔트 농사라고 그러는데 아스팔트 농사 지을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대통령 시선 바꿔야 돼요. 마음 바꿔야 돼요. 저는 정치가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경찰관 책임자랑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입장은 이거를 실고는 못 간다는 거야. 이거를 내리고 그냥 빈 차로는 통과를 하든가. 나락이 문제라. 빈 차로는 통과를 하든가. 나락을 실고는 못 지나간다는 입장이에요. 예, 왜 나락을 못 실으냐 그랬더니 일단 뿌려버릴 수도 있고. 예. 그런 입장이라서 실고는 못 간다. 실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향을 하셔야 된다. 예, 지금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견인조치 할 것이냐? 그랬더니 견인조치는 생각을 아직 안 한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저분도 자기도 위에서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권자는 아니다. 예, 요까지가 여러분들 핵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나랑 무게가 어떻게 돼요? 1톤짜리예요, 1000kg. 아, 저 나랑 하나가 1000kg예요? 네, 네. 나락이 그러면 저기 무기가 아닌데 왜 못 찔고 가게 하죠? 아무래도 나락을 우리가 뿌려버릴까 봐. 싣고 오면 아닌자 그게 보여지면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데가 하게 될까 봐. 현 정권이 그걸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쌀값 폭락 때문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쌀값 80kg 기준 한 가마에 얼마를 지금 얘기하고 김제에서 지금 우리가 도정해야 되는데 13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11만 한 4, 5천 원 받고 있어요. 한 가마에 11만 4, 5천 원? 네, 80kg에. 그럼 그게 한 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비용이 소비돼요? 원가가 지금 정확한 계산 안 나왔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지금 21만 원인데 그럼 10만 원 가마당 손해를 보고 지금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 국산이 9만 원대 들었는데 그놈에 결국 맞추라는 얘기고. 예. 우리가 여기 쌀을 나락을 싣고 왔는데 한 가마니 80kg 기준 11만 원 정도밖에 안 났는데 진짜. 예.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가 돼야지 이게 타산이 맞는 거예요? 최악? 근데 그건 이제 지도부에서 계산이 나왔고 저는 정확한 모르지만 대충 얼마 정도? 대충 20만 원 넘어야 만 20만 원 넘어야지 그나마. 네, 쌀 문제를 우리 농민들이 그 일하고 있는 그 피땀을 흘려 이런 그 어떤 그 대가. 예. 인건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갖고 막 그 돈을 갈아. 예. 엎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정말 계산해보면은 개사료 값도 안 됩니다. 사람이 먹는 쌀이 정말 개사료 값도 안 된다는 게 맞아요. 개사료가 더 비싸요. 예, 그래요.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전부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갖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온 건 없어요? 쌀값을 조정해 농림축산부나 이런 데서?
그거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쌀을 네. 뭐 수익 개방을 좀 억제해달라 아니면 뭐 네. 수매 배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나온 대책은 네. 절대 농지를 없애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농사를 때려치고 그냥 공장 돌려라? 그렇죠. 절대 농지, 보전 농지가 있는데 그 보전 농지를 네. 없애가지고 거기다 공장에다 축사를 칠 수 있게끔 네. 그걸 절대 농지 없애주겠다. 이게 대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식량 밖으로는 우리가 지키지 그렇죠, 식량 주권이죠. 예, 앞으로는 이제 정말 국민의 어떤 큰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어떤 위협의 소지가 충분함으로 우리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